저마다 치명적인 자태의 새우수로 단장한 봄꽃 마냥 음식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됐으니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하는 음식은 가라! 봄의 빈 꽃처럼 알록달록 하고 너무 예뻐요. 살면서 이런 삼계탕 처음이에요. 거기가 너무 향기로워요. 보물이죠! 음식 보물! 입안 가득 봄을 품은 것 같은 상상 그 이상의 음식, 요리의 품격을 더한 1%의 맛있는 아이디어, 그 화려한 열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경북 영주의 소문난 맛집. 왔다마! 영주 사람 여기 다 모였대. 그야말로 대박이로구나. 이때 소리소문 없이 등장한 수상한 냄비, 그리고 철통이 위험에 놀란 듯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녹음되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 3, 2, 1. 와, 다 됐다. 사장님. 식당을 뒤흔든 의문의 소리까지 앞서하니 더 수상하기만 한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여기서 이 벨소리를 놔야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와. 이야! 작살났다! 치명적인 자태의 박수는 기본이요, 감탄은 덤이라고. 조각도 있고, 그린초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주의 명물, 야채 삼겹살 찐이에요. 소주만 짠 납니다. 밑에 삼겹살이 있구나. 삼겹살과 숙주, 표고버섯 등 각종 채소를 겹겹이 쌓아 약 10분간 쪄서 먹는 그 이름도 찬란한 채소 삼겹살찜. 봄꽃보다 더 화사한 자태에 침샘 폭발은 당연지사. 맛판들 뒤에서 일동 젓가락 장전하고 삼겹살로 돌격하니 그 맛은 말의 무엇하리요. 이상한 그 고기 맛 냄새가 아니고요, 현장에 향기로운 냄새로 갈까요? 우리 같은 이제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되게 편해요. 구워서 먹으면 끝에 식감이 딱딱한 맛이 나지만은 이렇게 쪄서 먹으면 보들보들한 야채가 섞이면 기가 막히죠. 내가 원래 구운 삼겹살 잘 안 먹어요. 기름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가 자주 먹어요. 한 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채소 삼겹살 찜의 치명적인 유혹. 대체 어떤 KBS